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이 주님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우리를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시사, 주님 이 성경이 다 우리를 하여금 과거의 선비들이 당한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줄 아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영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위기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행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부한 날에는 생각하게 하는 것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당할지도 못하는 모르는 위기, 우리는 참으로 사람마다 그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도 있고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기를 피할 수 없는 위기도 있고 또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위기도 있습니다. 제가 교통 스피드에 티켓을 받아서 재교육받으러 갔는데 그때 비디오 테이블 틀어주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냥 시험 위반해가지고 한 사람이 한 차가 가는데 이제 딴 차는 이제 정상적인 신호를 받아가 막 과속으로 달려가다가 받아보는데 그 받친 차가 밀려서 인도로 가면서 인도에 걸어가던 두 사람이 그냥 휩쓸려서 그냥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인도에 걸어가는 것도 주의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해봐야 난 1초도 뭐 1, 2초밖에 안 되는데 피할 시간이 없죠.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하지 못하는 위기도 있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위기도 있고 또 항상 주의해야 되는 우리 상태인 것을 압니다. 어떤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달래시기 위해 보내시는 위기도 있고 어떤 위기는 자기가 스스로 불러들이고 뛰어드는 그런 위기도 있고 어떤 어려움 당한 것은 남 때문에 타인 때문에 억울하게 끌려오는 그런 당한 위험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그런 일을 우리는 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단련을 시키고 더 큰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기 상황을 당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어떻게든지 이 풍랑을 이겨보겠다고 온갖 기술과 도구를 다 사용했지만은 결국 이기지 못하고 그들은 광풍에 쫓겨 다녔다 했습니다. 이제는 손을 놓고 막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냥 흔들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참 이런 위기, 이런 위기에 당하면은 누가 손을 쓰겠습니까? 이제 배주인도 성주도 주인이 아니고 이제 성장도 아무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광풍만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렸다 했습니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버리고, 짐을 버리고, 사흘째는 배의 기구들을 그들 손에 내버렸다. 아예 살기를 포기한 것과 같은 거지. 짐이라는 것은 그 많은 배 탄 사람들, 장사꾼들, 이제 항구에 대해서 장사하고, 이제 큰 돈을 벌겠다고 짐을 실고 가던 사람들, 짐 다 버렸습니다. 이제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배를 이끌고 나가던 모든 기구들이 이제 다 바다에 다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무 이제 배를 컨트롤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가볍게 하려고. 그러나 그렇다고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나아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이제는 절망 상태에 빠졌다. 그때 저들이 사람이 다 절망 상태에 빠지면 어떤 일이 납니까? 아무것도 먹기 싫죠. 아무것도 먹기 싫고 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느님을 믿노라. 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지 싶습니까? 완전 절망상태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주관 환자가 의사를 붙들고 내 단 1분만 살려주면은 내 재산을 반을 주겠다고. 그러나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내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위상에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다 버려야 된다. 소중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고민으로 괴로울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의 차이는 이와 같이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실패를 하고 좌절하면서 그냥 다시 일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섯 번 재앙이라도 늘 굴복치 못하게 하고 일곱 번 재앙이라도 피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참 이 놀라운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울은 믿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믿었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믿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온갖 학대를 박해를 받으면서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성도들은 믿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미국에 전도여행 왔다가 결실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뱃길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찬송 소리가 한 무리에게서 들렸습니다. 그 무리들은 계속 찬송을 부르면서 그 위 속에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고 그 큰 감명을 받았어. 자기도 그 속에서 같이 찬송을 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 영국이 돌아갔어. 그때 그 찬송하던 모래비한 교도들에게 다니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 그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회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그 외에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믿음을 그는 받았기 때문에 그는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이 바울사도는 이와 같이 첫 번째는 주님의 임재를 확신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 소명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다,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주님께서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바울사도에게 이 말씀을 주님은 주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이것을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 중에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사도에게 이와 같은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을 맡겨놓고 죽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는 확신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는 확신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멜리데라는 섬에 올라가서 그 흑인들에게 전도하고 또한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참 영적 지도자로서 담대히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증거한 놀라운 일을 해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세 번째로 몰살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7장 25절에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당장의 눈앞에 있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 떨고 죽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마을사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그 오히려 기쁨에 그는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천인이 내게 태서 만인이 내 옆에서 떨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너는 밤에 놀랜과 낮에 하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조의 황백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사망한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손은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귀한 성도들은 죄책에 시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히 믿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당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구나, 내 죄값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내 죄를 모두 자백하고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확신한 사람들은 죄 용서받은 기쁨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가지고 들떠는 사람은 죽고 난 뒤 이 죄값을 받을 것, 지옥 갈 것을 생각해서 겁이 나서 어찌할 바는 모르지만 주를 믿는 성도들은 죄 용서받은 기쁨으로 내가 오늘 죽어 이 죽는 날이 내가 앞에서 사모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구나, 내가 천국 가는 날이구나, 내 죽는 날이 생애 최고의 기쁜 날이구나 이와 같은 환희에 찬 감사로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위기를 당한 사람 없습니까? 위기를 당했다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자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 믿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이 바다에 유라굴로라는 이 폭풍을 지배하는 것은 선장도 아니고 배사원들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광풍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 사랑하시는 이름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히 인다는 약속의 말씀 믿으십시오. 자기 아들을 기다려 온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땅 끝까지는 내 정이 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바울사도와 같이 이 위기 유라굴로라는 광풍 속에서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음 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위기가 오려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